일단 자 집안은 각기예요. 자식도 각기, 엄마도 각기, 남편도 각기. 네. 그냥 한 집에 사는 거야. 응? 네.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네. 낙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만두고 싶지도 않아요. 네. 네. 애미 자리를 그만두고 싶지도 않고 나 와이프 자리를 그만두고 싶지도 않아요. 네. 억울해서. 억울해서. 네, 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여태까지 오면서도 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일조를 했다면 일조를 한 거고. 자, 올해 나가는 삼재입니다. 네. 아홉수입니다. 올해 마음이 어떤 휘청, 몸, 건강이에요. 건강에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몸을 건강을 잘 해놔야 엄마가 앞으로도 내가 직장생활 하시나요? 했다가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쉬고 있어요. 쉬는 거고 다시 돈을 벌 수가 있어. 아, 예. 올해 엄마한테는 아홉수, 삼재가 엄마한테는 악재예요. 그래서 더 외로워. 더 뭔가 처지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뭐 내가 자식들한테도 불만도 없고 그냥 뭐 남편한테도 불만이 없는데 그게 이제 없지 않아 섭섭해져. 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네. 사실. 네. 잠시 잠깐 내가 뭔 일을 통해서 잠깐 쉬는 것 중이야. 일거리 이제도 찾아야 되고 또 찾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일을 안 하면 내가 미쳐. 맞아요. 분통이 터져서 미쳐. 맞아요. 답답해서 미쳐버려. 사실 내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분노장애처럼 예를 들어서 답답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형국이에요. 엄마 같은 경우. 그냥 남편이니까 사는 거야. 그래도 열심히 살아줬으니까 서로 뭐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진짜 둘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오면서 어떻게든 자식들 키우려고 애를 쓰긴 했어. 근데 아들이 없어. 네네. 아들이 없어? 없어요. 없었어? 없었어요. 아예? 네. 쟤네 그러니까 딸들만 있어? 딸 둘 있고요. 아들은 없어요. 안 없앴냐고 아들이랑? 아, 안 없앴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없앴죠. 그 지금 남편하고 살면서. 왜냐하면 본인은 아들을 짜가 나와야 부부 관계가 부부 사이가 금전의 복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라도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하는 자식 간에도 이 부모 간에도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따님분들과 무슨 합의 안 들었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내 마음 몰라. 그리고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 사실. 네. 그러다 보니 알아서 다 할 것 같고. 네. 알아서 척척척척이고. 근데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엄마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올해 건강수가 들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혼할 것도 아니에요. 네. 억울해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나 혼자 홀로 된다라고 해서 뭐 나아지거나 더 좋아진 건 없어. 그냥 자식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름아름아름 그러니까 건너 이 집안에 따지면은 내가 앞전에도 얘기했죠. 엄마 내가 분명히 땅을 판 산소의 바람 산탈이 엄마한테 건강을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산탈로 인해서 미안한데 부모의 덕도 없다. 맞아요. 형제신의 덕도 없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산소를 엄마의 성씨, 진정, 건드렸다고 그래서 솔직히 나한테 빚나고 난다고 내가 유산이라도 재산이라도 뭔가 보상을 받던 10억짜리 하나 안 받았는데 네. 여기 와서 산탈이 났으니 산탈을 풀라고 한들 억울할 거야. 네네. 내 자식을 위해서 아름아름아름 진정으로 들어오는 내 친가에서 들어오는 본인네들이 신의 가물이라는 표현을 해줄게요. 조상을 대우하고 살아가야 돼. 자, 우리 본인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어. 그리고 내가 어디 말할 수 있는 주권에 이게 없어. 형제 일신들 간에도 그냥 각기야. 부탁하고 싶지도 않고 부탁을 받고 싶지도 않아. 네. 사실 네. 엄마가. 근데 내 자식 대에서 둘째 딸내미가 신의 가물이 깔려있는 아이야. 아. 그 이유가 얘가 빛나고 난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허당이 돼요. 네. 그 뭐 당한다 그래야 되나? 좀 뭐라 해야 돼? 자리를 가더라도 야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야무지질 못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우리가 뭐 너울이 씌었다 그러지 뭐 씌어 있기 때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친가에서 들어오는 여기에 내 아버지자에서 들어오는 그 바람인 거야. 자 조상도 잘 몰라. 솔직히 우리 엄마가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시댁도 마찬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 말고는 재미가 없어. 그리고 언제 웃어봤는지. 응? 네. 언제 깔깔깔깔 웃어봤는지 정말 내가 어떤 면에서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불만 잡을 게 없으니까 안 잡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도 자식의 덕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래도 여태까지 와서 나름대로는 뭐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해왔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도 엄마가 아들 자자가 하나가 나왔으면 아이들의 발자도 달라졌는데 그건 뭐 어떻게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잘못할 수도 있고 인간들이 뭐 그때 그 시기에 뭐 낳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자식 대해서 저렇게 뭐 하나 누구 하나 자리를 못 잡았다고 말은 안 하는데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 응? 첫째를 위해서라도. 괜찮아요, 두 따님. 그 정도만 거둬주고 네. 나면. 그리고 엄마가 올해 9세 삼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소빠라. 응? 엄마의 의지도 없어요. 근데 나는 엄마를 볼 때, 아, 산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그러면 파묘야? 어쩔 수 없는? 대답을 해주세요.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네네. 네, 끄덕이면 안 보여. 아, 예. 산소를 반개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본인한테 불어오는 그 바람의 여파. 그러니까 바람은 이렇게 오는데 여파. 네. 이렇게 온 건 아니야. 여파로. 자식 때에서 뭔가 자리를 잡아야 돼, 자리를 못 잡고. 둘째 딸내미가 조금 신의 가운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걷어주시면. 쟤는 어쨌든 하늘을 날 아이예요. 하늘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아, 그래요? 그 발자를 땜질을 해야 되는 게 그 길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어설퍼. 안 그러면 직장에 관세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 하고 괜히 사람들한테 내가 치이고. 네네. 어, 왠지 막 이랬다가 하, 또 치니까 나 이빨 좀 갖고 배신수 당하고. 육이 없잖아, 있어. 네네. 그 이유가 본인 팔자 닮아서 그래. 그래. 어리잖아. 네. 엄마야, 내가 귀 닫고 어차피 내 복이 여기까지다. 난 복도 네네. 없다. 응?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냐. 가정이라도 이루고 살면서 그래도 내가 돈벌이를 하는 게 어딘가. 스스로가 내 사주팔자를 알면서도 그냥 묵어나고 왔다고. 네. 근데 어린 저 아이들은 신의 사주가 깔려있어. 그게 둘째야. 네. 그리고 첫째는 어쨌든 간에 잘 살 거예요. 아, 야무져서. 네. 근데 그것 또한 좀 걷어주고 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네. 늦게 터지는 아이야. 아, 예, 예. 그러니 엄마가 조금 더 벌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받쳐주셨으면 좋겠어. 네. 남편, 자, 내년 수전에 칼 될 일이 있어요. 내년이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든가 뭔가 이 분이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거야? 어, 제빵이에요. 제빵. 네. 다침수가 들어와요. 아, 예. 어. 뭐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딜 수도 있고, 예, 다침수가 들어와요. 그것만 조금만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 이분도 일 말고는 엄마나 여기 아빠나 일 말고는 닭이 없다. 맞아요. 솔직히 어 아이들 다 컸잖아요. 네. 본인의 여가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 여가를 저는 지금 쉬면서 즐기는데요.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저는 지금 많이 더 즐겨야 돼요. 어, 취미도 가져야 되고. 네. 일 말고는 해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어. 친구들이랑 노는 법을 하니, 가족들이랑 어디 나가서 노는 법을 하니, 노는 것도 잘 노는 사람도 놀아봐야 본 자가 노는 법인 거야. 제가 모임도 나가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돈 쓰는 거 아니고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어. 평생 일하다 죽을 거야. 아,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취미. 좀 가져서 움직여서 활력소를 좀 생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 정말로 저승사자가 뒤에 안 쫓아왔거든. 근데 엄마의 관성을 보잖아. 이 기운을 보잖아. 뭔가 우리들이에게 상관된 그들이 친 것처럼 뭔가 저승사자가 쫓아다니는 것처럼 우한에 과한에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거야. 어. 그게 인간도 싫고 재미도 모르겠고 귀찮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두 부부가 여태 일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살아보자고 늘 산 거 아니야. 그럼 가끔 혼자 즐기지 말고 남편이랑 맞지 않아도 남편이랑 시간이 맞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본인네들이 조금 움직여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5월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어디 회사 가든 직장이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운세가 그때 들었어요. 응? 그러니 뭐 한 달 더 쉬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본인 몸 챙겨서 올해 나가는 삼재 아홉수입니다. 꼭 뭔가 하나 쳐요. 그러니 그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산바람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막아주시는 게 엄마한테는 좋으실 것 같아요. 애들이 잘 돼야 돼.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남편 일하는 게, 죄송해요. 일하는 게 자기 저거예요? 아니요. 그 직장, 직장인이죠. 예. 사업하면 안 돼요. 네네. 안 됩니다. 네네. 어. 까먹어요. 힘들더라도 지금은. 네네. 남의 밑에서 그렇게 먹는 게 맞아요. 네. 어. 그게 맞아요. 지금 안 돼요. 왜냐면 운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기운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영업을 못 해요. 자기 주어진 일은 잘해.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걸 팔아먹기 위한 그건 못 해요. 팔라 그러면 엄마가 영업해야 되는데 사람이 싫은 사람이지라. 그 못해. 그리고 말 듣는 것도 싫어. 절대적으로. 맞아요. 자, 이동업. 이동은 직장으로다가 내가 어쨌든 간에 이동은 들어있는데 집 이사는 없어요. 집 이사는 없어요. 집 이사 안 들었다고 그래. 근데 직장은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원래 직장 이동도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이동이 있으니까 그게 3월, 5월이 엄마한테 제일 들어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삼재나 아홉수나 산소 몇탈한 거 그 자손들한테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걸 좀 막으셨으면 좋겠어. 자, 궁금하신 거. 아, 선생님 제가 그 빚을, 그러니까 대출이죠. 대출 얻어서 집을 사놨는데 지금 부동산이 다 똥값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가 너무 아파. 그 대출금 갚느라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어디에요? 그. 야, 동만. 동? 아니, 어디 지역이에요? 그 군포시도 있고, 인덕원. 그러니까 그냥 빚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빚인데. 그냥 그 빚 갚느라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300돈이 되니까. 어, 죄송해요. 어. 그럼 다들 뭐 팔아라 그랬는데 그냥 아, 조금만 기다려볼까 막 이렇게 막 그를 기대를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만 힘 남편도 힘든 건 아는데 가지고 가세요. 좀 힘내라 이랬고 남들은 모르는 사람 너 이렇게 힘내 너 맨날 이렇게 해서 뭔 의미가 있어 가지고 가세요. 손해 나요. 그래요? 가지고 가세요. 2, 3년 아,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판다고 나가지도 않아요. 가지고 가세요. 그게 마지막 본인네들이 재산을 지킬 마지막이에요. 하나 판다 그래도 올해 하나 팔릴까 말까요. 두 개 다 안 털려요. 아, 내놔도요? 분명히 아까 그랬죠. 집안에 이동의 문서가 없다고. 그럼 내놓으면 엄청 빌어야 되는 거야. 본인이. 근데 둘 다 내놓는다고 해서 내가 흥을 보고 그러진 않아. 그냥 뭘 갚는 게 덜어지는 것 뿐인 거지. 근데 나중에 조금은 내년 시절로 문서에 운이 있어요. 부동산에 바뀌어지는 매매가. 내년이요? 올해는 없어요. 그럼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요? 하나 정도는 팔아서 나눠야죠. 근데 올해는 없어요. 이걸 애쓰고 기써봤자 안 나가요. 네. 거기에 힘쓰지 마요. 차라리 엄마가 빨리 다시 일을 해서 그냥 일을 1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나갈 수가 없어서 못 나가고 지금. 어쨌든 뭔 일이라도 하셔서. 예, 하고 내가 싶어요 지금. 나 죽었어 하고. 갚아 가는 수밖에 없어. 네네. 원수를 써서라도. 네. 다시 직장으로 움직일 마음이 저는 지금도 나가고 싶은데 이 손 때문에 못 나가고 있으니까 손을 수술하니까 이게 손에 힘이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쉬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조금 재활하시고 보니 너무, 3월 5월은 들어있어. 작은 일이든 너무 답답해요. 집에 있으니까 작은 일이든 뭐든 들어있어. 그리고 올해 내가 얘기했죠. 건강 이게 첫 번째라고. 돈이니 뭐 어떤 뭐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쨌든 3대 시절이 뭔가 맞았어. 그리고 3대 시절이 돈으로 너무 힘들었어. 맞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이게 올해 마지막 나가는 3대라고. 그러니 쳐낼 건 쳐내.
네. 거기 아홉수까지 들었어. 근데 중요한 건 두 개의 악재까지 있는데 산바람까지 들었단 말이야. 네. 걷어낼 건 조금 걷어내셔서 본인이 그래도 내년 시점으로 매매가 어떤 성불이 있다고 하시니 그래도 올해 내가 1일에도 해서 다치지 않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팔릴 수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 하나 정도는 털 수 있어요. 네네. 그 웃어라 좀. 재미가 없어요. 그때가 살 거 아니야. 죽을 건 아니잖아. 그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겁이 없어서 못 죽고요. 아니 죽을 용기가 없어서 못 죽어요. 네 맞아요. 그 이왕 지사 이럴 거면 왜 죽어. 자결기가 자살기가 그것도...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낯없이 사는 건데 죽는 것도 귀찮아. 그냥 그거예요 선생님. 자식 때 안 좋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것도 못하겠어요.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봐요. 맞아. 그래서 그래 우리 딸들 때문에 안 돼 이러고 사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 죽을 운명이 따로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사람들이 못 털니까 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자신한테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쨌든 눈 뜨고 살아있는 게 육체가 있는 게 다행입니다. 네. 다시는 후회해도 육체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팔자는 X자가 없어요. 응? 네. 어? 네. 뭔가 신용이라도 해보고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 신용도 귀찮은 거야. 그러니 그런 생각 죽으려고 뭐 죽으려고도 해봤는데 이런 생각도 절대 하지 말고. 네. 사실 앞길에 지금 빛이 져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살아볼 만해요. 살아볼 만하다 보면 자식들한테 못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 그 낙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그 낙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겨우 그냥 밖에 나가 사회생활하니까 겨우 분발르고 눈썩거리고 다니는 거야. 못 나오고 살겠어.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러다 엄마 육체가 정신이 병들어서 내가 산송장으로 사는 거야. 네. 조금만 살으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네. 재밌으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어. 작은 딸이 맨날 그 얘기야. 조금만 웃으려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웃는 일을 있어야지 웃죠가 아니라 웃는 일을 없어도 그냥 웃어. 그래야 애들이 따라 웃지. 그러더라고요. 우울하대요. 자기 엄마 때문에 우울하다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엄마를 보고 있잖아. 아까 내가 그랬죠. 저승자가 안 쫓아다니는데 얼굴 보면 산송장이 돌아다닌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자식들이 똑같이 엄마 팔자 닮았으면 좋겠어. 아니요. 아까 이제 두 딸 딸내미가 엄마 팔자 닮았다고. 걔도 낙 없이 사는 거야 생각. 그거 안 하려고 여태 살고 있잖아. 네. 그거 안 하려고 여태 돈 벌고 있잖아. 그죠? 네. 그거 지키려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런 건 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내 팔자는 닮지 말고 가난 주지 말고. 맞아. 내가 자식 아플 수 해서 자식한테 민폐 주는 길은 안 보이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웃을 일이 있어서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죠. 어떤 건 웃을 일이고 어떤 건 안 웃을 일이니. 그냥 자식을 보면 웃어. 그냥 난 널 보면 웃어. 그럼 걔네 그 자식들도 본인 보면 웃으니까. 상갓집이야 집안이? 네. 집안이 상갓집이냐고요. 아니요. 딸이 웃으면 같이 웃어요. 네. 그리고 같이 TV 보자 그러고도 웃는 타이밍 언제 웃어야 되는지 모르면 얘네가 웃으면 같이 따라 웃어 그냥. 네. 웃는 모습이 안 이쁘지 않아요. 제발 감정 좀 가져, 감정. 네. 감정 좀 가져요. 네. 어? 눈가에 주름 들까 봐 안 웃는 거야? 아니요. 너무 우울했어요. 눈가에 주름 들까 봐 안 웃냐고. 아니요. 멍하고 맹하고 그렇게 있는 기운보다 지금 미소 띄고 이빨 보이면서 웃는 게 엄마한테 더 어울려요. 그럼 누가 배울까? 웃어야죠. 웃을 일은 없어요. 근데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 돼요. 입 다물고 꿈기지 말고. 네. 자식들이 보고 배우면 어떡할 거야? 어느 타임에서 웃어야 되는지 모르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축 처져 있고 저렇게 기운이 없고 우리 엄마 저렇게 왜 저렇게 그럴 거면 그 기운을 딸한테 내려줄 필요는 뭐가 있어?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냥 해봐봐요. 그러니까 눈 감고 웃어. 창피하면. 네. 이렇게. 그죠? 민망해하지 마요. 웃는 걸. 웃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웃어. 그래야 엔돌핀이 돌지. 그래야 삶의 속에서 뭔가라도 내가 잡아갈 수 있는 활동력, 활력소가 생기지. 아주 아침부터 일하고 집에 와서 일하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빚 갚고 다니는, 난 빚 갚고 다니는 일만, 일만. 대한민국 사람 중에 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저질러 놓은 거지만, 시국이 이렇지만, 그래도 버티세요. 버티세요. 그 힘들었던 건 지금 의미는 뭐 판다고 해서 흥하지 않으니까, 버티세요. 내가 자식한테라도 내려줄 게 있구나. 얼마나 네. 기뻐. 그죠? 네. 내 자식들, 딸내미들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잖아. 네. 그것만 엄마, 보고 이제 한 건데. 그럼 웃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잘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그죠? 네. 엄마가 무시를 당하고 엄마의 우울함을. 재산이 아니니까 내려줄 건 없어요. 자. 네. 웃고 사셨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또 얘기가 나와서 미안하지만, 삼재 아홉수 산소 탈음 거두세요. 자식들 때문에. 이상입니다.